검진님들, 엄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호명산 숲속 캠핑장에 왔는데요. 여기 호명산은 제가 한 거의 2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캠핑장 되고 나서는 처음인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여기 입구 보시면은 지금 플랜카드 걸려 있는데 아직 정식 개장 전이에요. 저는 유튜버 야만인들한테 말씀 들어가지고 테스트 겸 나와봤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가야 돼요. 길 따라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흙길을 다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와요.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숲속 캠핑장 참나무숲. 다리를 건너야. 와, 양쪽에 물 흐르고 있어요. 새소리, 물소리 너무 좋다. 지금 왼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요. 반대쪽 숲 쪽에서는 새들이 울고 있어요. 사무실이 보이네요. 사무실이지. 또 다리 하나를 건너야 돼요. 제가 옛날에 기억으로는 10분, 20분 올라갔었는데 지금 한 5분? 한 번 안 올라왔는데 벌써 관리실이 보여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감을 잃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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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잡으세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잡아주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빈자리 아무데나. 일단은 찍어 올게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자리 좀 보러 갑시다. 약간 뭐랄까, 연예인 보는 느낌? 연예인 보는 느낌인데요? 저는 멀지 않은 곳에 치겠습니다. 저기가 딱 좋은데? 벌써 다른 곳들에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괜찮은데? 여기 가볼까요?
여기 괜찮네요. 여기. 오늘은 여기서 1박을 하도록 할게요. 날파리가 너무 많이 날리는데 얼른 세팅해 볼게요. 지금 거의 6시 다 돼가서 해지기 전에 빨리 세팅하고 숨 좀 돌리고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짠! 세팅 끝냈습니다. 오늘은 모닝돔 1피짜리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딱 잠 잘 수 있는 공간이죠. 요즘에 밤낮 쌀쌀해서 500짜리 침낭 가지고 왔고 베개랑 발포매트 갖고 왔어요. 발밑에는 모자랑 랜턴, 보조배터리 가지고 왔고 반대쪽 전실에 가방을 놨어요. 외로이 있는 가방. 이렇게 1인 세팅 끝냈습니다. 지금 너무 배고픈데 이제 저녁 먹어야겠어요. 날도 지금 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금 한 6시 넘었고요. 오늘 한 끼 먹었나? 아침 한 끼 먹고 못 먹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조금 미뤄두고 오늘은 조금 먹을게요. 불이 너무 센가? 하나로 완전 못하겠어. 한꺼번에 왜 가위 잡는 법을 모르겠어. 와, 신나와.
오늘 저 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고생했어요. 나를 위한 선물. 치알. 아. 이것은 복살. 너무 맛있어. 공기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맥주가 금방 배가 부른다. 두 번째 음식은 문어. 얘가 해동 후 끓는 물에 3분만 데쳐 먹으면 된대요. 지금 물이 끓어가지고 문어 넣어볼게요. 오늘은 좀 고소하게 먹으려고 참기름에 소금 간으로 문어 먹을 거예요. 참기름 따라주고 편의점에서 맛소금 샀어요. 맛소금 넣고 저는 칼질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가위로 쓱쓱 잘라봅니다. 가위질도 익숙하지 않은데? 와. 와, 문어예요, 문어.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서. 이게 살짝 데쳐가지고 안 질기고 진짜 맛있어요. 되게 쫄깃쫄깃하고 참기름 때문에 되게 고소하고 살짝 짭조름하고 엄청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
문어 강추합니다, 여러분. 바베큐 폭립 등갈비죠. 등갈비 양념 등갈비 먹어볼게요. 싹싹 발라먹기. 하나 더. 살이 그냥 막 발라져요. 마지막 손가락 빨아먹을 때 이 양념이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다. 실컷 먹고 또 먹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하니까 벌써 12시예요. 이제 슬슬 씻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잘 자고 아침에 뵐게요. 굿나잇.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깼어요. 물을 많이 먹고 자서. 밖에 공사하는지 공사 소리.
소리 들려.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실이에요.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같이 있는 구조예요. 화장실 안이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던데, 저번에 보시면 여자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 안에 에어컨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 나무 냄새가 나는데, 어머, 나무 냄새 엄청 좋아요. 이쪽이 이제 샤워장. 이렇게 칠 수 있고, 경동 나비엔이군요. 샤워장 캐비넷이랑 이렇게 두 명이서 씻을 수 있게. 화장실이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어. 이런 데면 보통은 벌레가 꼬이기 마련인데, 여기는 벌레가 없네요. 일단 저는 지금 화장실이 급하니까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나와서 옆쪽으로 보면 개수대가 있어요. 아직은 조성 중이어서 비방 및 취사 행위를 금지한다고 써있네요. 물도 칼칼 잘 나옵니다. 캠핑장답게 데크데크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반대쪽이 계곡이었거든요? 맞죠? 네,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침에 양평해장국. 여기 선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선지가. 선지가 여자한테 좋대요. 나이 드니까 이런 게 맛있어.
아침이니까 밥 먹어야지. 이것도 있어요. 내장. 그 이거 뭐지? 이거 뭐죠, 이거?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무거지도. 아, 맛있어. 아,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이제 좀 철수하고 여기 후명산 위에 후명호수가 있거든요. 거기 되게 예뻐요. 매점에서 막 여기만의 특산물 그런 거 특산품도 팔고 그 잣 뭐 그런 것도 팔거든요. 거기 좀 구경하고 오려고요.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철수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설거지부터 하러 다녀올게요. 여기는 수세미랑 풍풍도 있어요. 오늘도 깨끗이 치우고 이제 후명호수 가려고 해요. 어? 대충 하지 뭐. 분리수거 한 것도 들고.
가봅시다. 인사하고 가야겠네. 쓰레기 주세요. 아, 드리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 주셨어요. 네? 다 주셨어요. 네, 샀어요. 감사합니다. 잘 맞습니다. 네. 어, 나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동네고가 먹은 거. 우리 매니저니까. 아, 매니저예요? 이 호명사 매니저예요. 아, 진짜? 네. 컨설팅 팀장. 아, 오빠 일 그만뒀어요? 아, 돌리시라 말겠네. 어, 일하는 거 보니까 백수처럼 일하던데, 우리. 일하고 싶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됐네. 아, 얘 그만두셨구나. 아니에요. 고마워요, 진짜. 조심히 가고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저기 흑돼지집에서 봅시다. 아, 흑돼지집. 아, 네, 좋아요. 가요. 나는 안 불러줘? 왜 나 빼? 어, 너 더 좋은 거 사줄게. 아, 상쾌한 하나 먹고 가야겠네.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가세요. 가세요. 유튜브 구독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해주세요. 오빠 확인해 주세요. 했나 안 했나. 저 문희 오빠라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오빠들 에너지가 좋아서 막 엄청 웃네요, 진짜. 이게 또 같은 취미생활로 즐기다 보니까 더 말도 잘 통하고 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부지런히 내려가서 호명호수 보여드리러 갈게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따가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갑시다. 지금 호명호수 가는 길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려고 카페 왔어요. 지나가다 보는데 예뻐가지고 한번 들려봤거든요. 일단 아메리카노 한 잔 좀 마셔볼게요. 안에 있는 그런 영화 장면들 촬영을 했었다고 해서 한번 구경 가라고 해서 와봤어요. 오! 우와! VIP룸. 영화 밀정 여기서 찍었대요. 신기해.
와. 옷을 좀 맞춰 입고 왔었으면 더 녹아들었을 텐데. 호명산 숲속 캠핑장 갔다가 여기 호명호수도 가보시고 이런데 카페도 와보세요. 볼거리들이 되게 많은 게 좋네요. 또 이렇게 지역마다 캠핑장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그 지역의 유명한 곳들 가보고 싶잖아요. 볼거리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좋은데 여기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PPL 아니고요. 진짜 지나가다가 커피 마시러 왔는데 예뻐서 왔는데 이런 곳이 있네요.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여기가 가평 달과 육펜스였나? 거기거든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신기해. 근데 밀정 진짜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봤던 영화 세트장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호명호수 갑시다. 호명호수 갑시다. 지금 호명호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여기서 버스를 타야 돼요.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30분에 한 대씩 있는데 여기서 버스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차로는 갈 수가 없고요. 호명호수까지 3.8km 정도 거리고 걸어가게 되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시게 되면 버스카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버스가 30분에 한 대 정도 있는데 일단은 기다려 볼게요. 호명호수 도착했어요. 지금 뒤편은 호수고 이쪽 뒤쪽에 매점이랑 쉴 수 있는 공간인데 호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저쪽에 큰 거북이도 있어요. 보이나? 큰 거 같지도 않은데. 꼭대기에 호수가 있다는데.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까? 일단 매점을 가야겠어요. 배고파요. 너 거기 좀 해줘. 안 바꿔 돈데 얼마나 걸려요? 저는 저 쌀국수 멸치만 먹을게요. 하나요? 네. 가평 잣 두부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안 돼 안 돼. 저쪽에 사람들이 좀 많아서 조용한 데로 왔어요. 조용한데 레미는 시끄럽네요. 오, 익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아. 여기 밑에 지금 코스모스? 코스모스 같은데 코스모스 밭이 있어요. 갑시다. 올라오니까 이쪽에 전망대랑 카페가 있대요. 먹을까 혹시? 일단 한 바퀴 좀 돌아볼게요. 어? 저기 오리 있다, 오리. 바람도 불고 되게 좋아요. 지금 호수 옆쪽으로 오니까 저기 가평 산들이 능선이 쫙 다 보이는데 와, 등산하고 싶다. 이제 날도 좀 풀렸는데 진짜 예뻐요. 지금 구름도 되게 예쁘다. 지금 구름도 예쁘고 능선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여기 반대쪽은 호수고 여기가 쫙 다 보이네. 시원하다 못해 춥다 이제. 지금 버스 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주차장이에요. 이제 집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1박 2일 동안 캠핑장에서 캠핑도 1박하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예쁜 카페도 가서 구경도 하고 호명호수도 구경했는데 되게 알차게 보낸 것 같네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또 다른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